인기. 인기 봐봐. 살짝 넣어라.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예, 요즘에 이 덮개와 이런 연예인 펌기가 굉장히 효자 노릇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 펌이 됐던 직펌이 됐던 디지털 세팅이 됐던 아이롱이 됐던 한번 연예인 펌기 예, 덮개 아이롱 많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 10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예,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됐죠? 빼시고 네, 모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펌이 됐던 일반펌이 됐던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연예인 덮개를 찝은 다음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탄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좋죠. 네, 굉장히 균일하게 리지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샴푸와 이렇게 푸른 다음에 롯도 아웃 한 다음에 중화 들어가겠습니다.